왜? 김진아 환자 두통이 계속 심하다고 하고 구토도 하는데 얘 진통제 처방을 더 늘릴까요? CT는 이상 없었지? 네.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아프다고 하면 몰핀 반 앰플 줘. 몰핀? 네, 알겠습니다. 너 어딨니? 저요? 나도 컵라면 김지환 환자 오더 내렸어? 네. 근데 김신 언니? 넌 센스가 부족하다. 응? 컵라면엔 응? 김치가 필수 옵션인데. 아니 혼자만 먹으려고 그런 거야?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김치 다이어트 중이라. 힌지를 이용한 실험에서 김치 재료들 대부분이 그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났대요. 근데 라면은 왜 먹냐? 2년 차인데 살도 찌고 편한가 보네. 살 빠지게 해줄까? 먹어. 아 맛있다 맛있다. 네? 역시도 라면은 김치야. 쌤 하실 말씀 있어 하세요. 그만 장난하시고. 영업하러 왔어. 순이야와이 내 친구가 하는 카페인데 자주 외용해달라고. 좀 그렇지? 그런 거 아는데 진짜 친한 친구라 좀 봐주라. 이건 네가 먹어. 뭐야? 귀엽다. 은근 매력이 드시네. 저 이제부터 순이아와에서 살 겁니다. 아주 그냥. 그래. 거기서 살다가 뼈를 묻어라 아예. 걸? 이사장님 의식 깨고 바이탈 정상이라 안심해요. 네. 에이 친하게 좀 지냅시다. 맨날 대답이 단답형이야. 아니면 깍이나. 깐 건 아니죠. 암튼 난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상처 내가 이렇게 말 툭툭 내뱉는 걸로 치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선배 괜찮아? 뭐가 괜찮냐고 묻는 건진 모르겠지만 괜찮아. 사람 마음에 칼 꽂아놓고 괜찮구나. 아무렇지도 않아? 유혜정, 널 좋아하는 남자 수준이 이렇게 저질이야. 뺨 때리는 거 말고 다 받아준댔어. 그래. 저 먼저 내릴게요. 저도 같이 가요. 달아내리시면 어떡해요? 저도 살아야죠. 어떻게 지금 쟤랑 같은 공간에 있어요? 아, 서울랑 진짜 이런 거 싫은데. 누군 좋아서 그럽니까? 그럼 안 하시면 되잖아요. 서울 예쁘잖아요. 왜 거절해요? 그럼 유 선생님은 나 왜 거절해요? 사후 때문에 곤란한 건 알겠는데 자기만 살려고 하지 맙시다. 이제 남한테 보여주는 삶은 끝났어. 나도 작정하면 남자도 꼬실 수 있고 팜므파탈도 될 수 있어. 넌 절대 그렇게 못 돼. 왜? 진짜 그렇게 살 사람들은 예고하지 않아. 저질러버리지. 네가 아직 날 잘 몰라서 그래. 이미 저질렀어. 금방 말씀하시더니 금방 주무시네. 아기 같아요. 유관호사가 수고 좀 해주세요. 네.
부탁해요. 야, 너 근데 진짜 나 빼고 정인도 교수한테만 밥 줄 거야? 아, 왜 그러세요, 진짜. 긴장 풀리니까 너무 좋아서. 예, 김태호입니다. 예, 유혜정 선생 우리 과 펠로우 맞습니다. 네? 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예, 제가 본인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날 시간 괜찮고요. 네? 유혜정 선생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아니, 차는 돌려주면 그만인데 그걸로 징계위원회까지 소집하는 건 좀 오바 아니에요? 저도 좋게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제보자가 워낙 세서. 누군데요? 뭐 저보다 세요? 진서우 선생님이에요. 원장님 따님이기도 하시죠. 네. 어서 와요. 앉아요. 이렇게 둘이 만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 선생 징계위원회 회부 날짜 조정하는. 나도 징계위원회 위원이에요. 홍병도 환자한테 외제차를 받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난 유 선생이 그 차를 대가성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만 징계위원회 위원들 생각이 다 나갔진 않겠지. 오비일학이란 말 있죠. 오해할 만한 행동은 만들지 않는 게 좋아. 게다가 굴러온 돌이잖아.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감봉이나 정직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엔 병원에서 나가게 될 수도 있고. 차 한잔할까? 오늘 이사장님 수술 끝나고 기분 좋으셨을 텐데 저 때문에 망쳤죠. 아니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댁에 가서 쉬세요 선생님. 오늘 하루 고단하셨잖아요. 고단하지 않아. 네가 고단했겠지. 쉬고 싶지 집에 가서. 네. 그럼 쉬어. 징계 건은 내가 살짝 알아봤는데 나도 참석할 수 있어 이사 대표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않아요. 이 병원에 남는 게 제 목표 아니니까. 그래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선생님은 저한테 뭐든 오케이예요? 오케이야. 판타지예요 그건. 부모 자식 관계도 뭐든 오케이 아니에요. 야 너 뭐 왜 나한테 이렇게 가치라고 그러? 그냥요. 됐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게 세상 이치라더라. 그러다 부메랑 맞습니다, 시프님. 니들은 여기가 참새 방앗간이냐? 니들 수다 떨라고 있는 공간이야, 스테이션이? 한동안 잠잠하다 했다니까. 뭐야 너? 뭐라고 꿍시렁대? 아닙니다. 김희철 환자 멘탈 어때? 드라우지입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노티 안 해? 여기서 노닥거리느라고 정신 빠졌지 지금? 강경준, 따라와.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요 수다를 떨려고 떤 게 아니고요 사건이 터져갖고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사건이네 뭐네 하면 너 일주일 내내 벌당이야. 유혜정 쌤이 징계위원회 회부되셔갖고 자세히 말해봐. 넌 무슨 말을 하다가 끊냐? 아, 네. 저, 그게... 아니, 더듬지 말고! 보스가요, 병원에 왔어요, 다쳐서. 그랬는데 수술을 했어요, 유혜정 쌤이. 근데 이게 수술이 잘 됐어요. 근데 고맙다고. 그거 아세요? 알아. 아니, 뭔지 알고 안다고 하시는 겁니까? 징계위원회 얘기하는 거잖아. 뭐, 한 번에 딱 알아들으시니까 좋네요. 거절당했습니다, 유혜정 선생한테. 그럴 줄 알고 계셨죠? 어. 내가 걔 언제부터 알았는지 알아? 근데 아직도 나 썸 탄다. 그렇구나. 레벨이 엄청 높았구나. 대단하십니다, 썸이라도 타주는 거 보니까. 그치.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 뭐 계속 조언을 할 겁니다. 대시하는 건 추접해서 못하겠고 선생님하고 틈 생기면 그 틈 비집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 알았어. 아, 거절당했는데 위로 안 해주십니까? 저녁 사줘요. 밥 쓴다고 했잖아요. 오늘 안 돼. 나 약속 있어. 어? 네, 네. 네. 에이씨, 맨날 지가 먼저. 아유, 안녕하십니까? 홍지용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분원 일반외과 과장 김치현입니다. 앉읍시다. 예. 아, 영광입니다. 이사장님 아드님이시면서 신경외과 서전으로 명망 높은 분이 만나주시니까요. 뭐 드시겠어요? 이거 또 올리는 거야? 반응 겁나 좋거든요. 어쩜 이거 영화 되잖아요? 떼돈 벌 수도 있습니다. 떼돈 벌어서 뭐 하게? 유혜정 쌤 좀 드려야죠. 이번 징계건도 미안하고. 말로만? 뭐 일단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그땐 몰랐다. 이렇게 여의사에게 위기가 찾아올 줄은. 다음 연재는 쉽니다. 깡패 여의사 너무 재밌어요. 다음 연재는 왜 쉬나요? 이야, 이거 진짜 기다린 사람 있구나. 아, 그렇다니까요. 알았다니까요. 일단 가자니까요. 유쌤이 아까 영업했다니까요. 유쌤 요즘 영업돼요? 아유, 아무도 안 쉬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운 의사 선생님. 저도 왔어요. 예, 알아요. 근데 우리 피연구 선생님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저희 라면 좀 주세요. 우리 라면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의복에서 끓여 먹어도 되겠구만. 돈 아끼셔야죠. 레지던트신데. 네. 혹시 밥 될 만한 거 있나요? 있죠. 안녕하세요. 메뉴판 갖다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여기 있어요. 뭔데요? 얼굴 좀 치워주세요. 위로하지 마. 위로하지 마. 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뭘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환자분 수술 참여하셨었죠?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아, 이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위암인데 테이블 됐으면 희귀한 사례 아니에요? 기억할 만한 일 같은데. 저 전에 환자 보호자였었다고 찾아온 여자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무슨 얘기하시는 건? 돌아가신 분하고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유, 갑자기 피로가 확 몰려오네요. 이게.
안녕하셨어요. 아이 진짜 이씨 아침부터 재수없게. 재수없기 싫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 진짜 이씨 마실 거 줘요? 괜찮아요. 연락이 없어서 찾아왔어요. 수술도 좀 과다출혈이 있었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혈액팩 들고 우왕좌왕 들어가는 거 봤어요. 수술실이 하나도 아닌데 그걸로 짐작해요? 간을 건드렸어요? 아님 혈관을 잘라먹었어요? 이 사람 진짜 대화 못하겠네. 내가 왜 지금까지 아가씨하고 얘기한 줄 알아? 홍지호 교수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은 예의라고 상관없는데요. 아 알긴 아네요. 홍 교수님은 모르는 사이라고 그러던데. 무슨 대단한 대의 명분이나 가진 양 진실 찾기 운운하면서 뒤로 홍 교수 이용해서 협박하고. 나 굉장히 불쾌해요. 예? 가세요. 또 찾아올게요. 계속 찾아올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제 숙제는 제가 하겠다고. 선생님은 빠져달라고요. 그 여자 또 찾아왔어요. 강말순 환자 보호자요. 세게 나가랬잖아. 홍지영 교수님이 어젯밤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홍 교수님 관여된 일이라면 저도 무시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 아니 말로 홍 이사장님한테 찍히면 저 어떻게 됩니까? 홍 이사장이 물러나기로 했어. 그러니까 자네 내 말만 들어. 그 여자 또 찾아온대요. 차라리 법을 하자는 인간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홍지호이는 또 뭐야? 너 내가 김치영 과장 만난 거 알고 지금 이렇게 화내는 거야? 네. 너 혼자 하는 거보다 함께 하면은 일도 빠르고 좋잖아. 너 순이랑은 다 같이 하잖아. 그거랑 똑같아. 그러는 선생님 왜 저한테 말 안 해요? 낚시터에서 저만 일찍 보냈잖아요. 묻지 않았어요. 병원에 감사 나온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사장님 편찮으신 것도 저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다른 데서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전 뭐예요? 그건 너 걱정할 것 같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때문에 선생님이 힘드셔야 돼요? 힘들지 않아. 그럼 저도 힘들지 않아요. 왜 저한테 선생님 걱정 나눠주지 않아요? 걱정을 나눠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뭐든지 나 혼자 선택하고 결정했어. 그게 습관이 됐어. 너랑 상관없어. 상관 있어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남자 여자로 시작하려면 선생님은 뭐든 함께하는 거라고 설득하면서 왜 선생님은 습관대로 하려고 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민폐예요. 전 민폐 사랑은 안 해요. 예전에 선생님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심어주었다. 좋은 사람과 좋은 남자, 여자는 다르다. 미안하단 말하지만 no way 내 곁에서 떠나지만 no way 이게 좋다.